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편대가 하늘의 군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와 함께 하늘을 가릅니다. 작전 중인 지상군의 화력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지원 훈련 모습입니다. 우리 군의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를 필두로 KF-16이 함께 편대 비행을 선보입니다. KF-16이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해 표적에 명중하고 AC-130J는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특수전 사령부 항공기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진 한미 연합공중훈련입니다. AC-130J 특수전 항공기가 한반도로 전개한 건 작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공군은 이를 통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훈련과 더불어 다양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작전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힘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